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비해서 13년 정도가 젊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정치권에서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2020년도 4.15 총선을 여러분들 시작할 때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선거 사기 문제가 이렇게 뿌리가 깊고 넓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예, 이렇게 해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동조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세월이 4년 정도 흘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까. 이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정치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깊다. 그리고 넓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직접 본인이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여야 여름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선출직 공직자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선관위의 철두철미한 눈치를 볼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존의 정치권 내부의 인사들이 해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관위 문제를 여러분들 대놓고 여러분들 대들기 시작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중에 어떤은 민경욱 전 의원이고 그 다음에 좀 늦게 여러분들 참전을 결정하신 분은 황교안 전 당대표입니다. 두 사람 다 아웃사이드 출신이잖아요. 정치계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정치계에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입신 출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산이 됐고 더더욱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가장 놀란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전혀 예, 이 소위 선거 정의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 딱한 것은 예, 언론들의 그 침묵이나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깊은 문제입니다. 이 뿌리가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수십 년 된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한 10년 정도 사전투표 여러분들 실험이 큰 일을 했지만 그 전 선거까지도 많은 부분이 오염이 된 겁니다. 그렇게 나라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공정선거를 통한 권력자의 교체가 여러분들 가장 기본인데 나라가 여러분들 배가 불러지면서 엄청나게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에 모든 지금 뭐죠 사전투표에 조작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인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사전투표에 참관 투표자들의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한다. 이런 것이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문제가 뿌리가 너무 깊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 2월 7일 날 이 문제를 오랫동안 규명하게 노려온 석종대씨께서 4월 10일 총선 사전선거 조작 전자개표기 조작을 우려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2월 7일이니까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1년 전 1년이 지난 오늘은 예, 국민의힘 당대표가 붙는데 부정선거 하청 전문인 중앙선관위 위탁이 왜 말이냐 부정위탁 적각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얼마 전 이야기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 때는 강원도의 여러분들 권리당원 되시는 분이 노령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단식을 하고 그렇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다선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정진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했지 않습니까? 그 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어줬겠죠. 김기현 씨를. 그런 기막힌 일을 보면서 야, 이 나라가 정말 막갈 때까지 갔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라가
그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더더욱 여러분들 충격적인 어떤 것은 전진석 의원 자체가 4.15 총선에 투표지 분류기 조작 문제가 이런 발각이 돼 가지고 개표소에서 참관인데 그 예리함이 없어서 무장 본인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 씨와 함께 이름들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 본인이 참담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여러분들 의혹을 제기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을 맡기는 걸 보고 야 이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여기서 이름 자주 여러 번 공개했습니다만은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 씨가 당대표로 될 때는 여러분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격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씨가 이긴 선거를 만들어준 걸로 그냥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여기는 공개 안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선거 문제의 뿌리가 참 깊고 기성 정치인들로부터 해법을 구하기는 힘들다.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아마 집권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손을 대는 것을 좀 어려워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씨는 선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선출직 공직자로 뛰어본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관위의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죠. 아주 드문 정치인입니다. 신인 정치인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선거 문제로부터 전혀 누구와 함께 부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참 이 부채가 없는 사람이 나오기가 힘든데 이것도 참 하늘에 도우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동훈 비당대책위원장이 뭐 크게 사심을 갖지 않고 선거 공정성이 회복되는 데만 여러분 기여를 크게 하더라도 본인이 뜻한 바 꿈을 충분히 저는 이룰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파적 색채가 강한 국민들은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똑하고 하니까 본인의 시대적 소명이 선거를 바로 세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 이유는 그냥 부산물로서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 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본인이 그런 생각을 좀 더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